55백보 법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, 지난달 11일 요양보호사 6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47명, 확진자 160명을 기록한 경기도 부천 휴플러스 요양병원 사태는 최악의 코호트 격리 피해 사례다. 덮어놓고 코호트 격리를 해놨을 뿐 그동안 병원을 보살핀 방역 당국 관계자는 부천 15건소, 특과 경기도 코로나 1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뿐이었다고 한다. 이 병원 원장은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확진자 이송이 제때되고 음성 판정자도 어떻게든 빨리 분리됐으면 추가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거나 사망자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통탄했다.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지체 없는 검찰, 사법, 재벌, 언론, 금융개혁을 주장했다. 경쟁자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식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내부에서 역풍을 맞자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. 생각해볼 일이다. 덮어놓고 코호트 조치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금까지 사망자만 47명이 나왔는데도 경기도지사가 대선 경쟁자 돌려까는 글이나 쓰는 게 맞는지, 교정행정의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후진 국경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속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용 글쓰기에 열중하는 것과 55백보다